이렇게 딱 했는데 약간 있기도 해. 무슨 말씀이세요?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이게 보통 진짜 아니면 그냥 웃고 넘기지. 아유 왜 그래 이럴 수 있어요. 저렇게 바람 화내잖아. 저런 애들 약간 한 70, 80. 아니 근데 왜 지금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어? 아이고 위장도 있어.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잖아. 아는 분 중에서 정말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분도 있죠. 있어요? 아니, 많이 있죠. 정말 어떤 분이 있어요? 산란한 그 모범가장으로 잘 살고 있어요. 12시만 되면 좀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이러는데 충분히 이해해. 너도 이해해 내가. 아니 가스펠할 때 내가 집에 한번 놀러 간 적 있어요. 네. 놀러 갔는데 집이 되게 깔끔해요. 네. 옷장도 막 정리정돈이 끝장나요. 막 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만 원이 부채 걸로 쫙 붙어 있어. 보통 일반 남자가 그런 게 어딨냐고. 그냥 돈 그냥 딱 놓고 살지. 아니, 일반 남자가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이렇게 안 놓죠. 아, 그렇죠. 테이블 탁자 위에 코코 샤넬 전기가 있는 거야, 책이. 보통 일반 남자들 코코 샤넬이 누군지도 몰라. 관심 없죠. 네. 근데 그 당시에 나도 그 책을 사서 나도 읽고 있었거든. 코드가 맞는 거야. 그만해, 이 녀석아! 너가. 그리고 데뷔 때 막 네. 귀엽게 뭐 안녕하시렵니까? 네. 뭐 이런 거 하고 헤이헤이에서는 여장하고 나오면 연기가 그런 거는 극기가 없으면 안 나와. 그렇지 그냥 안 나오잖아. 그러면 내가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요. 저도 내가 굉장히 의심했다고. 좀 요해할까 봐 그런데 그때 당시가 남자셋 여자셋 시트콤 찍을 때는 커밍아웃 하기 전이어가지고 약간 의심스럽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밍아웃 한 다음에 처음 만나는 거야.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옛날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막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. 하지만 아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궁금증, 호기심이 막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렇죠, 궁금하죠. 근데 석천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 궁금하니까 궁금하죠.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봐. 근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어쨌든 그때 가까워졌으면 사업하다가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다 해줄 텐데 내 별명이 내조의 여왕이잖아. 내 취미가 애인 빚 갚아주기, 집 해주기 막 이런 거잖아. 동욱 씨랑도 인연 있어요? 아 동욱 씨 인연 있죠. 제가 설경구 씨 결혼식장에 갔었어요. 네, 네. 어딜 가야 될지 모르고 밖에서 헤매고 있어요. 그래서 요때다. 그래서 동욱아 이렇게 했더니 또 에이 형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제가 땄어요. 따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전화했어요. 뭐하니?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라는 거야. 감기 몸살로 굉장히 아프다고 누워 있었다고 막 그럼 내가 약 사가지고 갈까? 왜 약을 왜 송철 씨가 사요? 너 그거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. 야 내가 약 사가니까는데 저기 송철 씨 제발 여자들한테 막대하지마. 막대예요. 진짜 막대예요. 막대예요. 애가 지내가 저러네. 그래가지고 제가 약사 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아 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웬만하면 나와 살아. 형이 집 하나 해줄게. 뭘 집을 해줘요? 아니 뭘. 그때가 전화 왔어요? 네 전화 와서 아이고. 형이 약사 갈까 그러시길래 부모님이 진짜 실제로 계시기도 했고 제가 다행이네요. 정말. 예 부모님 계셔요라고 뚝 잘랐죠. 네, 형이 또 집을 해주신다고 해서 예, 괜찮아요. 집은 네, 받을 수 있어요. 예. 아니 근데 방심장에 예전에 홍석수 씨가 나올 때마다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. 30%를 넘긴 적도 있고. 사실 제가 이번에 섭외를 좀 받으면서 작가들하고 시청률을 좀 얘기했는데 10% 초반대로 떨어졌더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잘 안 나오는 동안 제가 그때 최고 시청률을 찍었죠. 맞아요. 포르투갈. 우리 현장에 있었죠. 많이 기억하십니까? 월드컵 4강 포르투갈. 포르투갈 주전 4명이었습니다. 냉계 정신으로 이것들을 보내겠다. 이 한 부분 희생하자. 이런 마음으로 밤새 술을 퍼습니다. 박수정이 강슛 했습니다. 골키퍼 다리가 풀려서 다리 사이로 아이패드입니다. 구성수
그날 있었습니다. 우와!